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배워볼 것은 로컬 오토메이션의 로직스 5000이란 소프트웨어고요. 수학 명령 펑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나머지 값, 제곱근, 절대값, 부호,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직스 5000에 좋은 펑션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시뮬레이션 하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더하기 펑션은 에디션이라고 add라고 하고 소스 A와 B를 더해서 destination, 목적지에 넣는 것입니다. 소스 A와 B 값이 더해지는 것이 보이죠? 다음은 빼기 뺄셈으로 Subtraction이라고 하고 SUB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더하기하고 반대로 소스 A와 소스 B 값을 빼서 Destination에 넣는 것이죠. 데이터 타입이 정수든 실수든 상관없이 연산이 다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destination에 들어가 있는 태그의 데이터 타입인데 이 태그의 데이터 타입이 실수면 소수점까지 나오고 정수면 반올림해서 소수점을 버려버립니다. 곱하기 명령어고요. 이것도 역시 소스 A가 대상이고 B가 제수값이죠. 데스트의 결과값이 도출되는 명령어입니다. 영어로 multiply라고 하고 mul이라고 씁니다. 나누기 명령어입니다. 제가 영어 참 못하지만 억지로 따라해요. 영어로 divide라고 해서 div라는 명령어입니다. 기본적으로 로컬 오토메이션사가 미국 회사라서 영어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제어를 하면서 영어 사용이 적을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엄청 많이 사용돼요. 영어가 부담되지만 그래도 꾸준히 써보겠습니다. 어설퍼도 봐주시길 바래요. 모듈러 나머지 값이고요.
MOD라고 합니다. A에 B를 나눠서 나머지 값을 테스트에 도출을 합니다. 예제와 같이 21 나누기 2는 나머지 값이 1이 나오죠. 나누기는 10이 되고요. 또 하나 보면 55 나누기 4는 나머지 값이 3이 나오죠. 이렇게 나누기 디바이드하고 모듈러를 같이 쌍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곱근인데 PLC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입니다. 뭐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나 쓰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명령어가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스에 들어간 값의 제곱근을 테스트에 넣는 것인데 90의 제곱근은 9.48 몇몇 나와요. 여기에서 소수점 자리는 버려지는 거고 그래서 9가 나옵니다. 4의 제곱근은 2가 나오는 게 보이죠? 딱 떨어지는 값이고, 다시 딱 떨어지지 않는 소수점이 나오는 값을 한번 해볼게요. 27의 제곱근은 5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제곱근은 5점, 196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데이터 타입이 테스트의 데이터 타입이 더블 인티저로 되어 있어서 더블 인티저는 정수입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소수점 자리까지 나오지 않고요. 새로운 태그를 리얼 형식의 태그를 만들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보이시죠? 리얼 태그니까 소수점 0.0 이렇게 뜨고 실행을 하니까 9.196 몇몇 나오죠? 이렇게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29를 한번 해볼게요. 소수점 자리까지 5.38 이렇게 뜨네요. 그래서 더 정밀하게 보고 싶으시면 리얼 값으로 데이터 타입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부호 반전이고요. 말 그대로 부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변경해 주는 겁니다. 네거티브라고 해서 NEG라고 합니다. 보이시죠? 실행을 하니까 마이너스 10으로 되고 또 마이너스 값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0이 들어가니까 20으로 변경이 되죠. 이게 네거티브
NEG라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절대값으로 absolute value, 절대값 A, B, S라고 하고요. 항상 양수값, 플러스값을 나타나게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복잡한 수식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명령어입니다. 타사의 PLC에는 잘 없는 로직스 5000의 명령어이고요. compute 계산 CPT라고 합니다. 보기와 같이 수식에 2 플러스 2를 하니까 dest의 4가 바로 들어오죠. 여기에 복잡한 수식을 넣어도 계산이 바로 됩니다. 3 곱하기 6에 마이너스 4를 하면 2가 나오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더 복잡한 걸로 갈게요. PLC의 약점 중에 하나가 수학 계산식인데 타사 제품을 보면 복잡한 계산식을 도출해 내려면 많은 스텝과 어드레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타입까지 고려해야 하기도 하고요. 이에 비해 로이스 5000의 CPT를 사용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M사를 보시면 어드레스만 몇 개가 들어가죠. 여기에 명령어도 스텝스도 많이 들어갑니다. L사도 비슷해요. 그에 비해 로직스 5000은 CPT 하나로 명령어 한 줄로 복잡한 계산식을 다 쓸 수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펑션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우리 같이 엔지니어가 대우받는 날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